투데이 오늘 뉴스가 될 장소, 인물, 이슈들에 대해 미리 만나보죠. 투데이 스케줄입니다. KB국민은행 노조가 오늘 하루 파업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국민은행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인데요. 인터넷 뱅킹 같은 비대면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파업 참가자가 많은 지점은 업무가 불가능한 만큼 인근 영업점으로 고객을 안내하거나 거점 점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느새 설 승차권 예매 소식이 들어왔네요. 코레일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설 승차권 예매를 실시합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같은 온라인 예매는 잠시 후인 오전 7시부터 가능하고요. 오늘은 경부, 동해, 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내일은 호남, 전라, 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 560개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일 소식이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서울의 공립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78,118명으로 입학 대상 학생과 학부모는 예비소집에 참석해서 주민센터에서 배부한 취약통지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입학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네, 끝으로 스포츠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이 경기도 많은 분들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박항서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 축구대표팀 오늘 밤 중동의 강호 이라크를 상대로 아시안컵 D조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릅니다. 최근 10년 만에 스즈키컵 우승도 했고 동남아 축구의 신흥 강자로 성장한 베트남.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군요.